계율을 기록한 능엄경에는 수행하는 스님들이 먹어서는 안 될 오신채, 즉 파, 마늘, 부추, 달래 등 다섯 가지 매운 채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. 요거는 양념 안 한 거고, 요거는 양념 한 거고. 그렇습니다. 요거는 양념 한 거고. 오신채는 김치뿐 아니라 사찰에서 만드는 모든 음식에 사용하지 않습니다. 산초 열매, 성운함이고, 요거는 이제 아주 아주 연했을 찌개, 이제 요 열매 열릴 찌개 이제 따는 거라 요거는. 오신채가 들어가면은 탁탁한 맛이 있고, 오신채가 안 들어가면은 시원한 맛이 있는 거라. 이게 이제 담백한 맛이 있지. 사찰 밥상에 매운 맛을 채워주는 건 초피와 산초입니다.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에 초피가 들어간 알싸한 열무김치 하나면 스님들의 여름나기가 거뜬해집니다. 그런데 매운맛을 가진 채소들 중 그 다섯 가지만 먹지 않도록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? 오신채는 이제 양기를 돋는 음식이다. 그러니까 쇠속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건강이나 안 그러면 뭐 자강, 증강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음식을 많이 드시잖아요. 그 스님네들은 전부 다 이제 수행 위주로 그 이제 그런 뭐니까 그런 수행이나 한 자체는 이제 응기를 돋우는 그런 쪽으로 이제 먹는 음식이 많으니까 아마 이런 거를 좀 피하지 않았나. 네,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부족함만 못한 법이지요. 오신채 역시 그런. KBS.